이거 이명박 대통령이네. 어디? 아 그럼 여기 여기는 여기 노무현 대통령인데. 일단 속령을 마셔보겠습니다. 아이고 시원하다. 먹는 법은 국수같이 먹는 건가? 밥이 없네. 묵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? 자 일단 뭐 일단 보리밥. 보리밥 하나 시켜도 되나? 응. 요. 하나 보리밥이 하나 이렇게 시켜도 되나? 아, 잘못했다. 일단 먹어보고 배부르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것이 바로 묵사발. 묵사발 그 노래 있다 이거 찌하면 묵사발. 그거 아이가. 묵 한 사발에 얼마나 주니? 잘 안 되네. 와, 대박. 이것은 보리밥입니다. 보리밥 쟁반 보리밥이네요. 보리밥을 자, 양도 많이 주시네요. 푸짐하게 주시네요. 아. 다 넣죠. 모자라지. 학생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비벼주세요. 쓱쓱 삭삭. 참기름 넣는 거 아닌가? 들어있는 거 아닌가? 아, 왜요? 골고루 매매. 수준 말은 못 쓰겠네요. 골고루 매, 팍, 팍. 오, 고소한 냄새. 응? 참기름 냄새. 참기름 냄새. 아주 맛있겠습니다. 다 못 먹는 거 아이가? 있다, 있다. 됐다. 이거는 딱 다이어트식입니다. 비빔밥입니다. 비빔밥 맛있습니다. 미역 무침 맛있네요. 잘 먹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?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.
주차장에 차도 많이 되어 있네요. 절반 먹지. 아깝네요. 여기는 산골 묵지 화살표 방향으로 63번 길 커피 전문점이 있네요.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. 봄날 같은데요. 복숭아 아닌 것 같아요.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혹시 아는 사람 제보 바랍니다. 이건 무슨 나물까요? 63번 길 카페가 좋을 것 같은데. 어쨌든 시골 동네 같다. 땅 매물 접수. 땅 얼마일까요? 와, 이 집 대문이 좀 특이하다. 여기가 그러니까 방 한 칸씩 차지하고 먹는 거. 오, 단지. 나무 집 단지 찍어 보겠습니다. 길 건널 거야.